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가디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내드릴 새로운 컨텐츠는 바로 새로운 닌텐도 게임. 마리오 앤 루이지 RPG 시간의 파트너입니다. 네, 솔직히 닌텐도 예물로 할수 있는 게 이것저것이긴 한데, 그중에 하나인 마리오 루이지 RPG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포켓몬스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했는데, 포켓몬스터는 항상 뭐 전설 포켓몬 막 잡고 막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진행 방식을 바꿔서 닌텐도 게임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재밌었던 마리오 루이지 시간의 파트너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깬다면 여러분이 깬 다음에 여러분의 인기가 많으면은 마리오 루이지 RPG 3 코파 몸속 대모험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찌직거리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이 있는데, 제가 뭐 조금 남기자.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네,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잡히길 바라면서. 옛날 옛적에 머나먼 우주 저편 별빛조차 닿지 않는 컴컴한 어둠 저 너머에 수상한 행성 하나 고요히 떠 있었다. 그 행성에 사는 생명체들은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응용하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거주지로 삶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별을 찾아내기 위해 버섯이 쓰러졌어.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저 멀리 평화롭고 아름다운 왕국에 고정되었다. 바로 피치 왕국입니다. 피치. 찢어지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마리온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님이요, 같이 놀고 싶다고 어찌나 부채시던지 어서 만들어 가시죠. 십자키 중 위를 눌러 걸어가는 공주님이 계신 방에 갈수 있습니다. 가봅시다. 예, X가 마리오, Y가 루이지의 점프키네요. 예, 죄송합니다. 좀 찢어지는 소리가 있긴 하네요. 볼수 있나? 못 가네, 진짜. 전부 다 쓰러져 있네요. 뭐지?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공주님 어디 계시냐? 아, 주니어 쿠파네요. 아, 그거 위에 보이시면은 버섯성 과거예요. 그러니까 쿠파 주니어네, 쿠파 주니어네요 지금. 공주님은 쿠파님을 데려갈 거예요. 너희들은 저기 가세요. 이게 무슨 짓이오? 이 키노미가 가만히 보고 있을 것만 같소. 죽음. 다음은 내 차례예요. 바로 갑니다. 첫 배틀이네요. 찢어지는 소리가 있긴 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야, 못 때렸다. 피한다! 나이스! 키노 할아버지네. 마리오님! 첫 번째 배틀이로군요. 액션 커맨드에 설명해드릴까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격해보시죠. X, 그 다음에 X. 여기서 X를 누르는 겁니다. X. 남은 타이밍에 누르면 상대에게 더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답니다.
보병 공격에는 반드시까지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 번 시험해 볼 수 있고요. 계속 하시죠. 깜빡했군요. 쿠파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쿠파의 공격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까요? 네. 자, 어디 공격해 보시지요. 스톱! 여기 S를 누른 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적으로 적을 공격을 피하는 방법을 일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계속하시죠. 끝났네요. 이겼어요. 이 쿠파님이 티단이 너무너무 분해요. 에구구. 예. 응? 뭐시여? 뭔 일이여? 엄마, 뭐야? 성이 무서워집니다. 잠시만, 저 할아버지 일어나 있다가 왜 다시 쓰러졌어? 뭐야? 이야, 성이 무너져요. 사람이 부서지고 있어요. 뭐야, 다섯 명이 끝이죠? 그래서 미쳤다. 아이고, 미래로 갑니다. 제 생각은요. 예, 현재로 왔네요. 어서 왕궁이었어. 하지만 뭔가 알았다. 박사가 드디어 타임머신을 완성. 타임머신 원으로 바로 이 코발트 스타입니다. 버스 코인드 발표에서 각기 유명해서 참석했습니다. 마리오 루이지. 하긴 버섯성에선 가장 유명하죠. 타임머신의 완성을 기뻐하신 도치공주님. 공기를 알고 과거의 버섯성으로 출발. 소용감은 물론 오늘도 공주님 이렇게 안전을 무장 못하는 분이에요. 완전 부족 못한데요. 공주님, 그만 돌아오십시오. 이 할아버지는 걱정하는 한숨을 못 잔다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타임머신 안전 그 자체. 목소리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공주님은 무사히 돌아오실 확률은 무려 99.999%. 공주님! 신호연구님 괜찮으세요? 좀 시작하세요. 아무래도 걱정이 지나치는 거군요. 마리오님, 연구님 방에 행복꽃이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가을을 떠주시겠어요? 지금부터 버섯성의 모습을 이 화면에 준비해드립니다. 여기가 마리오의 위치, 현재 위치. 이제 회복옷을 가지러 키노연구의 방향을 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아이콘은 항상 마리오의 현재 위치를 나타냅니다. 아이콘 방 안에서 이동할 때는 아이콘이 움직이지 않지만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면 아이콘도 따라서 이동합니다. 쩐다고 하네요. 마리오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갈 수 없을 때면 이 화면을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리오님, 조금 부탁할게요. 회복보선은 연관님 방향에 있는 블록을 뜹니다. 블록을 두드려서 조금. 점프 컨디션 어떠세요? 에이. 자,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자, 그럼 잘 부탁드려요. 루지는 과찬가? 뭔 소리예요? 저장하고 갑시다. 네, 위에 줄거리가 뜨는데 과거의 벗어나고 떠는 피치공주, 지금 피치공주보다 키노연감이 더 위급한 것 같아 라고 있네요. 네, 하긴 지금 일단 키노연감이 제일 위급하니 빨리 갑시다. 이어서 목을 깨고
혈권 조사 받았습니다. 아, 찢어지네. 다음에 찢어지지 않는 걸로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찢어지면 좀 불편한데. 시니컴이라 누렁으로 점프죠. 점프하면 블로그 듣죠. 아이템 얻을 수 있잖아요. 점프가 최고죠. 점프하고 오면 좋은 건 없어요. 이건 뭐야? 갑시다. 좋았어요. 잠시만, 나 위로 왔는데 왜 밑에서 나와? 영감님, 남기신 말씀은? 이거는요, 공주님, 선생님 어떤가요? 기능님 선택될까요? 안타깝진 제 소견으로는 공주님이 너무너무 걱정되어서 눈이 깜깜한 하늘이 우르릉 주는 것입니다. 혈보실 일이 없으면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요. 감독님! 배고파서 기능형과 부활? 구멍이 생겼어요. 완전 고장 났네요. 오, 타임머신 드디어 돌아왔고.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 드디어 공주님이 이 하루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어? 어이구, 공주가 저렇게 해버렸어. 루이지님, 대결입니다. 바로 갑니다. 핫. 마루님, 오랜만에 배틀이군요. 역시 포미드 선언할까요? 잠시만요. 아니, 그냥 할게요. 한번 드릴까요? 네, 엔. 시작해서 우선 보여드릴게요. 핫! 여기서 A를 노는 겁니다. A. 인벤 타이머에 노르면 상대에게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모두 무기를 내고 반드시 캠프를 흔들어서 이 한번 시험해보십시오. 그럼 계속하시죠. 제대로 못 눌렀네. 제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피하는 법을 어떻게 될까요? 예. 어디 공격 보시죠. 이러는 건데. 이러 노는 겁니다. 보시죠. 이렇게 하면 타격을 맞지 않습니다. 성공을 저격 공격을 피하는 법을. 여기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잘, 이 사람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럼 계속 하시죠. 마루님, 너무 몸통박치기를 공격해오는 공격을 공격해 몸통박치기로 공격해오는 쪽으로 공격을 피하는 것만 아니라 카운터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터에 대해 설명해드릴까요? 예. 자, 공격하시죠. 그럼 여기서 A를 넣는 겁니다. 반격. 방금 하신 것처럼 타이밍에 따라서 상대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적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면서 안전 타이밍을 찾아보십시오. 계속하시죠. 네, 계속 버티겠네. 아구야, 타이밍 좀 못 먹었다. 아이고야, 여러분 찢어지는 소리가 거슬리더라도 그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 나이스! 경치 마리오 레벨업. 여기에서 디펜스 찍어야 돼요. 내가 디펜스가 나와서 아니에요 체력
몰라. 체력을 찍읍시다. 일단 체력이 체력도 많이 부족하니까. 일단 체력에다 찍읍시다. 쓰러졌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공주님 안 계세요? 설마 이 괴물이 공주님? 권한일 걸세. 권한일 걸세. 이 타임레더에 따르면 피치 공주님은 과거에 벗어놓고 어딘가 계신다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괴물이 여기에? 나도 잘 모르겠네. 타임머신 엄마진창이 되었으니 공주님 찾아갈 수도 없고. 뭐라고? 주상정원에 이상 구멍이 생겼다고? 그럼 혹시 타임머신이 돌아올 때 충격으로 타임홀이 생긴 건가? 당장 중앙정원에 가봐야겠군. 짱 빠르다. 오케이. 루이지님도 중앙정원에 가시게요? 루이지님 여기 나와서 적용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해주시겠군요. 얘도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싫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점프하게 되신 마리언 형사도 괜찮으신가요? 마리언에 비하면 좀 기운이 없은 것 같네요. 마리언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루이지님도 마오리오님처럼 힘차게 점프해보세요. 힘차게. 우와, 아주 멋졌어요. 마리오님과 똑같은 훈련 점프였어요. 역시 형제는 다르군요. 그럼 이제 중앙정원 가볼까요? 갑시다. 뭐야 이거? 뭐야? 동시 점프, 동시 점프, 동시 점프, 헤헤. 동시 점프, 동시 점프. 맞아 갑시다. 제목에서 아니나 다를까 사건 발생. 슈퍼스타 마리오님이 등장하실 시간이다. 느낀 점프 피치 공주 구하라. 우선 중앙 정원으로. 네, 줄거리는 저렇게 되어있네요. 중앙에 갔습니다. 예상대로군. 역시 타임머신이었어. 이 타임으로 과거에 태어났어. 타임머신이 돌아올 때 중력이 생겼을 거야. 루이지 잘못하면 저쪽으로 갈 거야. 분명히 루이지 분명 저쪽으로 간다? 내 생각에 조심하게. 타임머신의 끝은 분명 과거에 벗어난 곳과 이어졌을 거야.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 벗어난 곳 어디에 이어져 있는 거야. 내가 막 뛰어드는 건 자네 마음이 찔러리가 그런 건 과연. 조심해 루이지. 뭐하고? 이 타임으로 과거 벗어난 거에 관계를 구하겠다고? 그래 그렇고 컴 말고는 빛이 관계를 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마리오님! 잠시만! 루이지! 루이지가 가버렸어요. 마리오님! 공주님의 고등이 어디 계시죠? 이거만 또 먹어 대체 무슨 일입니까? 루이지 간다! 이야! 날라가버려! 마리오님! 와우! 과거로 돌아갑니다. 벗어난 과거. 메리 크리스 키노 마을이라고 하네요, 지금. 크리스 키노 마을. 루이지를 바로 봤어. 어떻게? 뭐야, 가방이 따라왔어. 알았다, 박사님. 그렇게 세게 던질 필요는 없었잖아요. 아, 마리오님이시죠? 그리고 박사님이랑 루이지님이라는 분도 계실 거라고 했는데. 저기요, 니 밟고 있는데. 짜증나네. 아이고, 루이지님이셨군요. 죄송합니다. 루이지, 이해해. 마음이 안 드나 보네요. 처음 뵙겠어요. 저의 이름은 단어군입니다. 뭐든지 다 넣을 수 있도록. 알았다, 박사님이 개발한 가방이죠. 여러분을 도와드리라고 박사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에? 아, 그게, 그러니까 가방이기는 하지만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어쩌고 센서라든지 어쩌고 메모라든지 뭐 또 뭐더라.
어쨌든 복장 기능이 잔뜩 탑재되었다고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시작 버튼을 눌러서 저를 열어보세요. 이건가? 잠시만, 시작 버튼이 뭐지? 잠시만요. 예. 엔터. 오. 이걸 랩전다. 보신 바와 같이 안쪽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름에 가진 아이템이나 갈아입을 옷 등을 잔뜩 넣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건강관리를 위해 여러분에 대한 정보도 볼수 있게 되죠. 알렉 되게 올린다. 이건 위쪽 봐주시겠어요? 이건 모험을 시작한 시점부터 경과한 시간이고, 이건 여러분이 가진 코인의 수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간단한 정보도 언제든지 볼수 있어요. 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비누 눌러서 저를 찾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뭐시오? 탈모를 살았어요. 울어, 어떡해. 가봅시다, 일단은. 마리오 스타트 노래인데? 마리오님! 응? 프라이즈에 몇 가지 설명드릴 것이 있어요. 먼저 액션 기프는 뭐니뭐니에서 점프죠. 여기 이런 지형과의 두 번의 찰떡궁합을 넘어가셨을 거예요. 우리 서면으로 봅시다. 일단 마리오님의 A로 좀 뛰어오르면 이어서 위기님도 B로 뛰는 거예요. 십자가 버튼을 이용해 앞 이동하면서 A 그리고 B 순으로 버튼을 누르는 게 포인트랍니다. 가서 지적해보세요. 이거 좀 벌써 있는 거. 헛! 오케이. 전두 개를 한꺼번에 넣는데 기준이 안 나와. 아! 오히려 아파. 이게 쓸모 없네. 빨리 갑시다. 마련히 루진의 아파트에 벌어져 있는 길 보이시나요? 이거 찾아봐도 보여. 이런 종류의 틈이나 구멍은 십자가 버튼을 눌러 이동하면서 A와 B를 동시에 눌러 점프하면 넘어가기 쉽답니다. 이번에 집중해보세요. 하! 진짜. 하! 하! 이번엔 빨간색과 녹색 블록이 운영 재배치에 따르면 빨간색은 마리오님, 녹색은 루시님의 반응을 보일 거예요. 자, 어서 점프해서 두드려보세요. 마리오, 루시, 마리오, 루시, 루시, 됐어요. 드디어 길이 열린 것 같군요. 앞으로도 A와 B를 이용해 철떡구구마 점프로 앞으로 나아가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들어옵니다. 메릴 크리스키노 마을 앞으로 가면 됩니다. 앞으로 갑시다. 응? 뭐시여? 어가 빠바리 뭐시여? 아, 얘네 또 왔네, 여기에.
나를 또 공격하네. 아, 나. 우리 공격을 제발 도와주세요. 루이지! 루이지! 아, 저 엄청. 응? 웃어서도 가는 거야. 뭐야, 잠시만. 데려가? 뭐 하려고? 잠시만, 뭘, 나, 잠시만요? 뭐 하려고 데려가? 들어가서 할 게 뭐 있다고? 올라갑시다. 엄마. 마리오님! 화음을 이해하지 않아 적을 알고 나라 연백전백신 배틀 연습해봅시다. 아, 보세요. 아, 맞지 않아. 적당한 상대가 있군요. 마리오님 저기 머리 이거 좀 펴보세요. 렛츠고! 오키도키! 잘하셨어요, 마리오님. 이렇게 적을 바르면서 배틀 보라면 저희가 타격을 입힌 다음에 배틀 시작합니다. 아주 이용한 힘드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유진님, 공격 방법은 마리오님과 별로 다르지 않지만 루이지님의 경우 중성인들 주로 사용해요. 저거 뭐 적의 머리니 한발들어 뛰 마세요. 아이템 점프 점프 하 나이스. 대공격 패턴 분석 금방 끝났어요. 알려드릴까요? 대공격하기 전에 어떤 자리였어요? 잘 관찰하세요. 저기 왼발을 들어 올리면 유진님을 노리는 거예요. 피하세요. 괴물들의 공격에는 반드시 어떤 습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배틀에서는 항상 자기 움직임 잘 관찰하세요. 관찰하세요. 아, 분석 결과가 또 있어요. 주인공을 피할 때 마리오님과 루이지님 각각 점프하는 시간이 약간 다릅니다.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을 주의하세요. 그럼 저님만. 아이고, 너무. 루이지야! 나이스! 하! 나이스! 잠은 못 가는데. 여기에서 경험치 좀 얻고 가야겠어요. 노가다 일 하지만. RPG잖아요, 어차피. 그래봤자, RPG인데, 버튼을, 애들을 밟지 못하니. 됐다, 밟았지. 오케이, 루이지가 나오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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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피드가 늘다 보니까 루이지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스피드가 있거든요. 하! 나이스, 날라왔다. 하! 나이스. 하! 하! 나이스. 레벨업! 스피드에 좀 치고싶다. 아, 1. 아. 아. 아, 나 진짜. 아. 아이고야. 아, 나 점프. 아, 잘못했다. 하! 나이스. 하! 나이스. 공격한다. 나이스. 공격한다. 끝. 좋았어요. 레벨업 하니까 좀 더 쉽긴 하네요. 하! 밟았. 최고! 오키도키! 하! 하! 나이스! 개성코 눈이라네요, 이건. 아이고야. 밟았! 아, 참, 루이지가 밟는다고 해서 루이지가 경험치 더 맞는 건 아니에요. 예, 동시에 똑같이 받기 때문에. 뭐, 반짝거리네. 뭔 소리야? 루이지님,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저기 타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마침 잘 됐군요, 아이템. 야, 루이지가 다쳤는데 뭐가 잘 됐어, 임마. 아이템 사용권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루이지님 힘드신 건 알지만 같이 들어주세요. 시작 버튼 눌러보세요.
지금부터 아이템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만. 마침 아따라 박사님 받은 버섯이 좀 있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설명하면 되겠군요. 돋보기를 여기 맞추고, 무슨 소리야? 돋보기를 여기 맞추고, 어쨌든 여기에 지금 갖고 있는 아이템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버튼을 어떻게 내려놓으세요. 와, 재밌다. 와, 죄송합니다. 버섯을 위신 위에 맞추고 A를 눌러주세요. A 힐. 보세요, HP가 가득 채워졌죠? 그럼 아래 화면을 떠봅시다. B를 눌러주세요. 한 번 더 B를 눌러주세요. 엄청 문 돌았으나 성능이 여기까지 몸 계속하던가. 참 내정신지 뭐. 지금까지 일일이 B를 눌러서 돌아왔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저를 곧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시작 버튼, 그럼 B 버튼 또는 시작 버튼을 눌러서 저를 찾으세요. 나왔어요. 그럼 기운도 차렸겠다. 얼른 몸을 계속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 하! 나이스, 루이지가 어려웠어요. 맞지? 해주는 거 진짜 좋다. 하! 됐다. 하! 하! 됐어. 경치 좋군. 하! 하! 젠장 못 들었다. 점프를 너무 빨리 눌렀어. 하! 됐어. 하! 핫! 아, 못 들었다. 한 방! 됐어. 야, 럭키 떴어. 와. 좋은데? 오케이. 경험치를 계속 쌓아가고 있죠. 좋아요. 레벨업을 많이 할수록 폭발을 폭득하니까요. 최고. 그래서 손 좀 손에 있는 땀 좀 빼고 이렇게. 자. 하. 유즈가 제일 만만하고 유즈는요. 하. 하. 됐어. 아, 잠시만요. 손 아파. 아, 아파. 어쨌든. 마리오한테 방어를 찍을게요. 방어! 젠장. 위로 올랐네. 1. 젠장. 하! 어, 어이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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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최고. 밟기 되게 힘드네. 되게 잘 돼요. 야, 10% 떴어. 모르시면 그냥 둘 다 점프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공격받을지 모를 때는 둘 다 점프하면은 정말 좋아요. 예, 다 피해요. 하. 하! 나이스. 하! 나이스. 금방 끝났다. 루즈 레벨업? 벌써 3이네요. 아, 나이스! 두 개! 세 개 얻는 게 좋았지만, 어쨌든 두 개더라도 나쁘진 않죠. 다 싸그리 없앴으니까 괜찮겠죠. 갑시다. 다 날라갔네, 다 날라갔네. 야, 정확히 맞췄네. 와. 아이고야. 어떡하노.
다 둘러봅시다. 마리오 버스 3개 거의 1개. 아 뭐야 무서워. 잠시만 부금이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부금? 어떻게 하면 이런 부금이 나오는 거야? 아니 호러인데? 부금 자체가? 저장합시다. 세브가 있으니까. 왜요? 노노노노노. 잠시만요. 됐습니다. 왜 사진이 계속 바뀌네요? 장소 옮겨질 때마다. 아, 따뜻해. 산타클로스 있네. 아 진짜 무서워 여기 부금. 이재민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들어오지도 못하네. 아이고야. 야, 돈 많이 얻는다. 여기 살 거 없으니까 돌아가자. 아 무서워. 기분 이상해요. 제가 지금 굉장히 기분 이상하거든요. 어쨌든 마지막 잠은 여기 있는가요? 예, 뭐야 이거. 촌장의 집. 아 촌장님 계신 거 아니야? 설마? 분명히 촌장이 있다 여기에. 어 역시야. 거기 누구 있어? 그 무시한 개동코들은 어떻게 됐나? 빨갛나? 빨갛어요. 아, 말인가? 나는 이 마을의 촌장이라면 나가들은 피해 스물에다 골드 끼고 왔지. 분명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긴 한데. 예, 점프해주면 얘가 툭 하고 나오네. 지금 이제 살았다. 개동코들이 와요. 할아버지가 나 뛰어갔어요. 룰레 제 생각엔 저거 공격하자라는 것 같아요. 뭐야 닌텐도인데? 닌텐도 들고 있어요. 뭐야 쥐? 아 와우 파 드디어 한 놈 죽었어. 와우 파 와이선 뒤져야 돼. 깜빡.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저기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저 이거 치트 쓸 거예요. 예, 걱정 마세요. 해. 어쨌든 지금 뒤졌네요. 이때 메리크리스키노 마을 상고에서는. 어, 베이비 마리오, 베이비 루지, 그리고 베이비 피치가 있네요. 네? 뒤에 따라 붙었네요. 용서 태발생, 용서 태발생. 군부님, 군부님. 군부님, 할아버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안전을 소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쿠파이 오버. 다들 정신 차리러 오세요. 루지 끌고 와. 네, 갑시다. 오랜만이네. 어이, 꼬맹들. 오빠드론이 기다리신다. 내가 주실도 가라. 근데 이런 꼬맹들 잘 찾아줬을까? 어디서 빨간 꼬마 점프해봐. 그 정도는 괜찮군. 녹색 꼬마 어때? 문제 없고. 얘들은 액션은 전부 X와 Y를 사용하는 것 같구나. 이 앞에 장애물을 넘으려고 너희들이 힘을 합쳐 점프해야 한다. 방키를 눌러 이동하면서 점프와 X와 Y를 차례대로 눌러 뛰어넘도록 해. 알아들었으면 조동식으로 빨리 가라고. 갑시다. 아. 저 상자나 그런 거 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상자를 갖고 있는 거 그거 마리오기 때문에. 이렇게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X와 Y를 동시에 눌러. 통화해보자. 아, 이건 아니죠. 이게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도 버티는 거? 신격이 버티는? 와, 짱 신기하다. 뭐야 이거. 갑시다. 아. 됐어. 갑시다. 세이브다. 아니야, 잠시만. 베이비 마리오 베이비. 근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레벨 3이네. 우리 쿠파제트의 힘을 놈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쿠파면 그냥 발사. 응? 오우, 한방. 헤헤헤. 쿠파님 무조건 나한테 나간 건 영광으로 하세요. 쿠파드림님 정말 대단하신다. 쿠파드림 너무 웃어요. 냐하하. 우와. 그치,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노래 못해요? 쿠파드림님 저기 오십시오. 알주민이 개동포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떡할까? 더 좋아져야 할까요? 그럼 벌써 관심 모르고 싶다니, 오늘 그냥 모르는 척 할 거야, 맞죠? 오, 이런 군주님도 진단하셨다, 쿠파님. 알주민은 저들을 보겠다는 장참소. 아유, 시끄러워. 이쪽은 기장 떨어지겠어요. 할 수 없군요. 쿠파님은 그냥 발사! 오우. 아, 뒤졌다. 떨려 뒤졌다. 와. 기쁨은 없죠? 나머지 빨간 꼬마는 녹색 꼬마. 분위기 알아서 하세요. 저기, 그럼, 아, 여기 내려주는구나. 마리오님, 루이지님, 저분들 괜찮으셔서 도와주세요. 건주님도 분명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이 키노형은 여기서 두 분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갑시다. 나 뭘 움직일 때 나 그 모자 들썩들썩거려. 어? 그게 맞네요. 미래의 자신들을. 공격! 너무 웃겨. 유진님의 액션 코멘트 Y를 사용. 저거 밖에 저 Y 한번 해보세요. 아! 와우! 와우! 제가 반짝거릴 때는 마리오고요. 막 한 바퀴 돌 때는 루이지입니다. 분께 브라리아이템을 선물해드리죠. 두 명의 힘을 모아 공격할 수 있는 아이템이랍니다.
여기 첫 코트를 받을 때는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아이템은 10시가 되었잖아. 소스 껍질 사용권 브라더 아이템을 선택하면 우리 화면이 표시되니까 잘 설명을 읽고 잘 읽으세요. 나중에 선택해보세요. 아, 아이고, 못 눌렀다. 브라더 선택해보세요. 아이고, 못 눌렀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많이 가져왔으니까 걱정 말고 마음껏 쓰세요. 아이고야. 너무 놓치네. 아이고. 핸들어는 쉬웠는데, 이걸로 하니까 좀 어렵네요. 아이고 눌렀는데 아 진짜 하 점프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하 걱정 말고 많이 맞았으니까 걱정 말고 계속 쓰세요. 예, 여기서 뭐하는 거요? 전혀 하 안 와. 아이고야 핸들을 뒤집었다. 아이고야 이게 아니야. 왜 한 번 했는데 두 번이 넘어갔냐. 아, 아씨, 눌렀는데. 호우! 호우! 아이고야. 아. 아이고, 드디어 뒤졌다. 이거 어떻게 죽여? 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야 하 원을 주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하 간다 하하 아이고야 아이고야 또 묻혔네. 땡 아이고야 더 묻혔다. 나이스 드디어 와우 와우 드디어 와우 어우 힘들었어. 큰일 날 뻔했군요. 근데 이분들은 잘 보니 누군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덕꺼들이 어떻게 어떨지 우선 쿠파님 있는 곳에 데려가도록 합시다. 그거 마치 뒤쪽한 나무를 끊는 듯 같이 누가 쇼에서 일어났어. 개덕꺼라는 벽에서 온 넥스트의 목적은 우리 버섯 망고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 말은 공격으로 엉망이 되었고 이거 우리 성마저도 어서 뭘 피하세요. 성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신혁교는 부모 안오고 뭐하냐. 여기는 쿠파이오가 막이 나오세요. 쿠파디들 따고 얼른 구하러 와요. 언니 와우 피트님이 어서 가세요. 더 갑니다.
오후, 다행이네. 마리와 루이지는 있네요, 다행히도. 이렇게 쿠파님, 공주님과 하라보면 쿠파님이 너무 받았지만, 왕국의 대부분은 궤도거들 선하게 너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번호꼬들입니다. 현재 번호서성 인간상공을 통과 중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번호성이 저렇게 되더니 보세요. 와우. 이제 개동꼬성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저 안에는 개동꼬들 보스인 개동공주가 있다고 해요. 응? 그게 무슨 소리죠? 피치공주님이 저 선 안에 있다가? 하하, 보시다시피 피치공주님은 이렇게 할아버지는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응? 뭐라고요? 미래 피치공주님? 미래의 말로 알려는 게 루이지가 어쨌다고요? 하하, 가엾은 내 꿈이라도 꾸시나 보군요. 조금씩은 괜찮을 겁니다. 루이지알 바이비 루이지 얘기하고 있네요. 접하면서 너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일이에요? 버튼님 벌써 아니 개동꼬성에서 영상 보내고 있습니다. 뭐가 있죠? 위쪽 모니터에 틀어보세요. 피치공주 같은데? 뭔 소리야? 쟤는 누구예요? 이 자는 분명 개똥공주가 틀림없어. 뭔 소린데? 근데 쟤 아까부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커트린네 개똥고상에서 새해 날아옵니다. 뭐라고요? 커맨드 난 발사 다 탄환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공중했습니다. 아, 미사일 발사하겠다 막 그런 거였나 보네. 떨어진다. 뭐 어떻게 계속 못했지요? 어떻게든 우리는 북한까지 버텨봐요. 쿠파상까지는 버티긴 하네요. 아, 옛날 베이비 쿠파니까 베이비 쿠파처럼 모습이 저렇게 되어있네요. 와우. 충돌. 어이구야, 중심했다. 지독한 일은 끝없이 일어나는 건 바로 사람들 어디든지 들지 않냐. 응? 응? 있어 안 해? 없어요. 어디였지? 어쩌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을지 모르겠네요. 제 레드에 따르면 이 섬은 다 어딘가에 타이머를 박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그 타이머를 찾아내서 원래 우리가 있던 시대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잠시만요.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과거에 베이비 기억이 안, 잠시만요. 처음에 이거 게임 시작했을 때 분명 쟤네 개동코 맞죠? 개동코들이 그 말을 공격한다고 했었는데 그 공격하는 게 바로 과거에 마루와 루이지가 있던 곳이잖아. 그럼 현재는 왜 괜찮아? 이미 부셨으니까 괜찮은 건가? 안녕? 안녕? 나이스. 최고. 오키도키. 룸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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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요, 13 떴어. 좋아, 좋아. 레벨업은 미리미리 많이 해두는 게 좋아서. 들어봅시다. 엄마야. 아이고 군바. 아이고 군바. 아이고 군바. 아이고야. 아! 나이스. 카운터로 죽었다, 카운터로. 돈 많이 얻지는 못하네요. 이런 데는 항상 가보셔야 돼요. 아이템이 있을지.
뭔가 아이템이 그닥 좋지는 않지만 워낙이잖아요. 쓰러지면 다 있으면 아이고야. 나이스. 밟았어. 밟았어. 와우. 하. 하. 나이스. 타이밍만 잘 받아주면 한 방에 중이기 때문에, 예. 쟤네들 스피드가 낮은가봐요. 제가 훨씬 빨리 준 것 같네요. 아, 나이스. 최고.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제법 이겼다. 아, 나이스. 아, 내 관절, 아, 손 관절, 아. 지금 저는 손 관절이 굳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안 좋아. 야. 왜? 수영장! 수영장! 야! 왜! 아이고야. 수영장! 야! 나이스, 13, 오. 마리오 루키가 자주 뜨네? 오, 슈퍼버섯 넣었어. 오, 좋아. 럭키. 하! 뭐야? 나이스. 최고. 기다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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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 좋았어. 최고. 기다기. 구구라. 가자, 나이스. 하. 하. 마리오, 나이스. 하. 오, 차가 많네요. 하, 나이스, 럭키. 키가 자주 뜨네요, 생각보다. 잘 안 뜰 줄 알았는데. 뭘 주는 거? 여기, 하. 우와우. 조심조심.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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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우와우. 와우! 진짜. 괜히 했어요. 다시 합시다. 한번 해보고,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만 괜히 그랬네요. 나 벌써 58분이야. 네, 그냥 여기서 저장을 못하니까 그냥 갈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저장을 끌려갔어요, 선생님. 아니지, 저쪽에서 저장을 끌 수 있지. 그치. 근데 여기에 애들 안 나타났네요, 다행이다. 애들 나타나면 어쩌나 하겠어요. 안 나타나니까 괜찮네요. 좋아요. 네, 어쨌든 여기에서 한번 마리오와 루이지 RPG 시간의 파트너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뭐, 역시 괴물이라서 그런지 찢어지는 소리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오늘 마리오 루이지 앞에 봐봐. 네, 어쨌든 그거 있어요. 아마 네, 그냥 이러고 있어 엄마.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시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댓글 한마디와 좋아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이 많은 유튜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구독하신 저 말고 구독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분들에게도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한마디씩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마워하실 거예요. 어쨌든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
안녕. 야, 루이지 같이 뛰어. 안녕. 왜 영상이 안 끊겨? 안녕. 안녕.